가성비 갑! DIY 방음부스 뮤지쿠스 뮤지쿠스 뮤지쿠스. 안녕하세요. 내일의 숙취 7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가야 될 시간이죠. 드디어 시즌2의 마지막 편입니다. 아, 누군가는 슬퍼하고 있고 우리는 입가에 약간 미소를 지으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즌2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좀 피지컬적으로 힘들었죠. 아, 굉장히 힘들고 우리 입장에서는 방학이다! 아, 그렇죠. 방학이 왔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시즌1을 할 때는 그렇게 뭔가 다른 일이랑 겹치지 않았었는데 그치, 또. 이번 2를 할 때는 저희 앨범 작업을 하고 그리고 활동하는 시기에 조금 왜냐면 그때는 저기 한 달에 스케줄이 두 개 있었는데 맞아요. 2주에 이거 한 번씩 하면 그게 스케줄이었는데 우리도 이제 좀 나름 좀 바빠 그렇죠. 막 엄청은 아닌데 바쁘고 조금 바빠졌고 그리고 이거를 좀 얘기할 게 있는 게 사람들이 뭐 계속 해라 뭐 얼마나 힘들다고 뭐 술 한 번 어차피 너는 먹을 거잖아 너는 이거 안 찍어도 술 먹잖아 그거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한 달 전부터 내가 취해야 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이 캘린더에 취하는 날 이렇게 취하는 날이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보통 술 스케줄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안 될 텐데 맞아요. 이거 해봐야 알아.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초심을 잃었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초심도 조금 잃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지. 기아형 앨범 만들었으니까 그 초심 조가라고. 아, 초장에 이렇게 힙플 측에서 이런 제안을 해오셨을 때 너무 신나서 저희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치기어린 마음에 뭐라도 거의 뭐 바지도 벗을 수 있는 정도의 텐션이었는데 실제로 몇 번 바지도 벗었고요. 여기 내려취하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초심을 잃었고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 회니까 또 한번 태우고 열심히 가겠습니다. 마지막을 또 이제 열심히 태워야죠. 그리고 우리 하나 공지할 공지 사항이 있네요. 여지껏 또 애장품을 쭉 받았고 오늘도 받을 거니까 맞아요. 이 받은 것들을 이제 또 뿌려야 돼요. 맞아요. 애장품을 어떻게 받냐면 댓글로 가장 절실하고 위트 있게 이 애장품을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면 뭐 이제 당첨자를 해갖고 애장품 하는데 시즌 1이랑 똑같은 방법이네요. 와 선물 그동안 애정품들을 좀 읽어줄까?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1편의 키드밀리 블루 편에선 쇼미 본선의 보스탱 착장 바지 블루의 키드밀로 백팩 나 기억이 왜? 안 나지? 우리 이거 촬영을 12월에 했어? 반년 전에 했어? 아 그렇긴 해 어쨌든 그 백팩이 있고 빨간 색깔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영비 연차 20만원 염따영의 DNA 채취 스티커 극혐이고요 그리고 같은 편에 브래디 스트릿 랩하우스 착장 나이키 자켓 나이키 자켓은 이제 뭐 탐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제 6, 7, 8이 이제 리시콘즈 편이었는데 제다리가 참 양심이 없어요 페르노이 페리오드 사인받 자기 앨범이죠 제정신 아니에요 예. 제이호 아 이게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현피무적 아이젠이라고 이름이 붙었네요 현피무적 아이젠 맥가이버 칼 패딩 조끼 아이젠 맥가이버 칼 패딩 조끼 무슨 뭐 하는 새끼입니까? 그거를 이거? 상상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들고 들고 차고 언젠간 현패를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ON의 다이아바퀴 이거 좀 세지 한정판 베이비즈 그리고 스윙스 형의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이어폰 네. 이게 아마 가장 최고가일걸? 여기에서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더가든의 이것도 좀 이것도 세네 카더가든 소장 통기타 그리고 앰비션 거는 오늘 받아봐야 알고 네. 근데 이거 혹시 저희도 그 참가할 수 있나요? 이 댓글에? 아 제가 20만원 좀 필요해서 그런데 댓글도 좀 참여할 수 있나요? 정색하지 마세요 정색하지 마세요 씨발로 야 너 바지 벗어 야! 억지로 웃어 조까지 이한다 보지만 새끼 이러고 있네 할머 존나 아 근데 얼마 전에 헤어졌 아 맞다 헤어 아 PD가 헤어져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번 게스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이번 게스트는 이제 저번 우리 시즌 1의 첫 편이 창모였는데 네. 창모가 저한테 내일의 수치를 다시 나오고 싶다고 한 세 번 정도 어필을 했는데 우리도 앞에 밀린 사람들이 많아서 왜냐면 그때 내가 갑이거든
그렇죠. 항상 이번에 라큰롤 베이비 할 때도 아 창남 혹시 하실 수 있어요 이러지만 그 반대로 아 형 내일의 수치 이러면 어 아, 글쎄 좀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내가 갑이 되거든. 그래서 계속 밀었는데 그날 이제 창문만 혼자 나왔고 네. 오늘 이제 식구들이 같이 나오니까 네. 오늘 또 오늘 마지막에 게스트는 이제 내일의 수치가 세 명이 나온 적 있었죠. 뮤직군즈 편이죠. 뮤직군즈 편이었고 이번에도 이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앰비션 뮤직에 잠깐만 한 차가 안 먹었네. 아 그렇네. 그걸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제 싱글도 나왔잖아요. 락앤롤 베이비라고 됐고요. 락앤롤 베이비라고 이제 또 저기 뮤직비디오 검색해 보시면 네, 유튜브에 보시고. 나오고요. 창모 버전이 왜 없냐 창모는 랩을 안 했냐 이랬는데 그거는 또 음원 사이트에서 나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배사를 내가 건배사를 그 마지막 하니까 건배사를 아, 하나 할게. 좋다. 여러분들 단체 오시고요. 건배사 하나 하겠습니다. 락앤롤 베이비 많이 봐주세요. 어우 너 소맥을 언제 먹었더라? 야!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의 게스트 이어가겠습니다. 앰비션 뮤직의 창모 해시스완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닙니다. 애쉬 네. 아일랜드 이슬란드 아일랜드 화이팅! 와주세요. 네. 계획만큼 웃긴 것도 없다 그렇게 될 일 없는데 참 부정적인 생각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생각하는 버릇 혼자 이겨내는 힘 그냥 나 혼자이니까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지금 함께 있으니 떨어져 있다 해도 그거 끝이 아닌 거 yeah. Tonight Tonight 오늘까지만 마시고 죽어야지 내일에 숙취 내일의 숙취 7화 마지막 하는 앰비션 특집이에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일랜드 씨부터 한 분씩 이렇게 인사를 쭉. 아, 저는 애쉬 아일랜드라고 하고 네 앰비션 뮤직 소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해시스완이라고 하고요. 3년차, 앰비션 3년차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앰비션 뮤직 창모입니다. 이제 요 내일의 숙취, 아니 잠깐만. 아니 내일의 숙취 그 뭐죠? 첫 번째 게스트. 네. 그리고 또 마지막 게스트. 그리고 아까 여기 오프닝 하면서 또 네.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요 나머지 두 분보다는 네. 굉장히 좀 여유가 있으세요. 아, 네, 그래도 한 번 나왔는데. 그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너 선배로서 네. 두 분은 어떻게 챙겨주실 건가요 오늘? 아니요 이제 일단은 진영이가 저희 회사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서 네네. 이제 네. 이제 저랑 해쉬가 이제 앰비션 공식 약간 주당 이런 바이브인데 이제 진영이가 한번 그 뜨거운 맛을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이 애쉬님이나 근데 애쉬 주량은 아직 잘 아 그러면 모르겠어요. 술을 한 번도 같이 먹었었는데 네. 그때는 끝까지 안 먹은 네 저희끼리만 이렇게 저희끼리 먹은 게 아니라 너무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형은 확실히 잘 먹어요. 형은 확실히 잘 먹는 것 같고 저는 좀 잘 먹는 게 아니라 네. 내일이 없이 먹는 아 그런 주사가 약간 술을 먹는 그런 네 좀 아. 창모 씨는 그때 저희 시즌 1의 1편 저희도 긴장돼 죽겠는데 아, 주량이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틀로 깐대요 막. 아 작업 한번 작업할 때 완 바틀. 완 바틀 깐대. 완 작업 완 바틀이었는데. 근데 못 먹더라고. 네. 그날 못 먹더라고. 그날 거의 뭐 다이아몬드 스텝 주면서 이렇게. 호랑나비 두 마리 떠가지고 가더라고. 자유 마시면서 가시던데 이렇게. 아 네. 근데 진짜 문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많이 네. 제가 이제 뒤에 그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아. 지금 천만 탈모인들을 조롱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 한 잔씩 네. 하면서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애쉬 씨는 이렇게 근데 주량을 말씀 안 해주셨대요 자기 아 맞다 네. 저도 잘 몰라요.
아, 자기 주량을 잘 네. 모르신다. 아, 취해본 적이 없으신 건가? 그러니까 완전히 취해본 적이 없어요. 오? 이런 분들이 항상 다이아몬드 스텝을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좋은 그림 기대합니다.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꼬장 환영하는 곳이거든요. 어느 술자리가 꼬장을 환영해? 두 시간 뒤에 일어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뭐 하극상도 좋고 괜찮네. 여기 안 계신 사장님들한테도 뭐 좋고 기대치가 높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 애미션 뮤직 안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다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효은 네. 맞다. 네, 효은이. 네. 아, 이제 이 효은이 네. 형이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 네, 웨이챗. 네. 웨이챗. 네. 굴리지 말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웨이챗. 웨이챗. 네. 그러니까 웨이챗가 이제 97년생 22살 짜리 이제 프로듀서인데 네네. 이제 계속 활동해왔던 친구예요. CK 1집 앨범에도 참여하고 자기 앨범도 있고 개인적으로 거기 지금 안 계신 분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일랜드 씨에 대한 정보가 좀 없거든요. 좀 본인이 말고 맞아. 두 분이 조금 소개해 줄 만한 아니면 뭐 음악 말고도 뭐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네. 잘 모르시나요? 저도 애쉬랑 얘기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럼 내가 또 말을 해야겠네. 네, 네. 이제 애쉬 아일랜드는 네. 이제 그 학생분들은 많이 알아요. 이제 학생분들이 네, 애쉬 아일랜드를 많이 안다. 네, 많이 알아요. 이제 고등 래퍼 2에 네. 이제 나왔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참가자로 나온 게 아니라 그 피처링으로 나오신 건가요? 아니 참가자. 참가자로. 아, 네. 그래서 준수한 활약을 해서 네, 네. 팬들을 많이 얻었죠. 네. 근데 그러던 차에 네. 이제 저희 그렇게 회사에서 들어오신 네. 게 회사에서 누군가가 아일랜드 씨를 컨택한 건가요? 저희 회사 이제 매니저 형이 얘는 데려와야 된다 들려주신 거죠? 다른 네. 아티스트 분한테? 네. 얘는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형님의 강추로 이제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됐어요. 네. 작년에 실제 성격이라든가 뭔가 이분의 혹시 제가 그 불편한 거예요? 아직 사춘기가 안 지나신 거 아닌가? 되게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죠? 아니요 말이 없어요 원래. 아 원래? 아, 원래 말이 없어요. 근데 술 취하면 좀 말이 많아져요. 보통 제가 여지껏 술자리를 많이 하면서 겪어본 바로 평소에 말이 없다가 많아지는 술이 경우는... 들어가면서 말이 많아지는 부류는 약간 좀 기가 많이 빨리는 부류로 알고 있는데 오늘 뭐든 간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상관 없어도 되고 다 해도 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한 잔 더. 아, 네. 아, 네. 아,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 오늘 세 명이 나와서 오늘 저 소맥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따가는 좀 소주로 간다든가. 그래 그래. 아일랜드 씨가 혼술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술러들한테 건배 선 아니면 뭐 건배 제이나 뭐. 건배 제이까지 하지 마세요. 아 뭘 해야 될까요? 뭐 짠이라든지 뭐 편하시게. 짠. 아 참. 아직 제가 봤을 때 아직 사춘기의 지점이 있는데 좀 이따 한 두 시간 정도 뒤에 건배 선 한 번 더 시킬게요. 내일은 숙취. 아일랜드 씨가 이제 음악을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19살 때. 네, 그때. 아, 근데 무슨 향수 뿌리세요? 향수 안 뿌렸는데. 향수 냄새. 그게 젊은이의 냄새인가요, 그냥? 되게 좋은 냄새 나는데. 샴푸. 아, 애쉬 씨, 뱃사람한테 무슨 냄새 나나요, 지금? 저는 되게 기본적으로 택시 많이 타고 왔어요. 기사님 냄새 좀 나는 스타일. 근데 2년밖에 안 됐는데 네네네. 초고속 뭐 이제 테크트리를 밟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아 그냥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제 빠따 하나 갖고 와봐. 저희도 카메라 없으면 이렇게 안 먹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네네.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약간 변호인으로 나오셨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네. 이제 이건 약간 리얼톡이다 진영아.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진영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네. 저는 그 당시 때 그 고등 래퍼나 네. 시어메드머니 출연진에 그렇게 좋은 시선을 보지 않았어요. 아, 네. 네. 뭐 해시가 나와 뭐 그런 거 떠나서 아, 네. 이제 시어메드머니를 나온 사람들이나 TV나 이런 거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네. 근데 네. 이제 그러고 네. 그래도 형들의 결정이니까 다른 건데 그런데 갑자기 막 그 다음에 애쉬를 막 들어왔는데도 한참을 못 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업실에만 박혀 있대요. 아~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 유명세가 찾아왔는데 놀지도 않고 그냥 작업실에만 박혀가지고 작업실에 혼자 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저기 여성분들 8명이랑 미국 뮤비를 거기서 실제로 찍을 수 있을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작업실이 일단 되셨고 네. 근데 이제 그 작년 말에 네. 이제 얘 신곡을 들었었어요 네. 듣고 진짜 혹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그런 패러노이드. 패러노이드. 네네네. 그렇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 노래 잘 들었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올해 최고의 곡이에요. 왜 형이 하니까 자꾸 놀리는 거야? 아니 내가 가사를 몰라서 가사를 모르는데 그 음은 알거든. 약간 택시아씨 그런 느낌.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진영이를 보고 진영의 고속 성장은 진짜 진영이의 온전한 노력이다. 근거가 있다. 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의 시선도 네 바뀌었죠. 그거에서 뭔가 그 동생을 저는 잘 존중 안 하거든요. 꼰대인가요? 약간 동생을 존중 아 동생은 미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저기 그 명언 하나 나갑니다. 동생은 존중하지 않는다. 동생을 존중하지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약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애쉬한 이제 보면서 아 배워야겠다. 근데 원래 처음에도 애쉬 딱 이제 계약했을 때 그 네. 저도 이제 동갑이 형이랑 얘기하면서 듣는 네네. 건데 네.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이거를 좀 충분히 잠재력이 있으니까 이걸 뭔가 조금 더 완성된 상태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애쉬랑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진짜 들어오고 나서 거의 못 봤는데 네. 그 이제 중간중간에 음악도 안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애쉬 앨범으로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분명 같은 회사원인데 1년 동안 노래를 못 들어봐가지고 또 이제 형들 결정이니까 형들이 네네. 아마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겠지 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네. 앨범이 나오고 그것도 잘 되기도 했고 네. 그래도 저희는 또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때 좀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때 인정을 받으신 거죠? 네, 네. 그때 아 그래서 아니, 형들 눈이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아까 이제 창모 씨 말대로 뭐 작업실에만 있어서 볼 수도 없었다고 했는데 평소에 원래 진짜 작업만 해요? 작년에 좀 많이 이렇게 약간 힘들어하면서 작업실에만 좀 많이 있었어요. 술 혼자서 술 마시면서 작업하고 그런 것만 계속 하다가 요즘은 술 잘 안 마셔요. 아, 그러니까 음악 외에 뭐 어떤 취미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행 간다든지 뭐 그런 게 없나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애쉬라는 앨범을 발표했어요. 애쉬 뜻이 얼론 세드 홈리스. 어, 진짜? 홈리스. 어, 진짜? 그거 나도 몰랐는데. 나 그냥 끼워 맞춘 거야. 끼워 맞춘 거. 아, 어쨌든 이걸 지으신 건 맞아요? 애쉬. 네. 얼론 세드 홈리스. 그거 알아? 메소드맨도 다 약자야 그거. 아 MET, HOT가 다 약자야? 메소드맨으로 데뷔를 해놓고 이제 다 끼워 맞추는 거야. 아, 그것도 짜느라고 또 한 지들끼리 우탱클랜 모여서 8시간 또 회의까지. 이 엄마 이거 어떻게 M은 뭐고 의자가 똑똑해서 이제 말지. 어쨌든 애쉬의 얼론 세드 홈리스. 뭐 우울한 사람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우울하다는 그런 바이브를 받고 가는 건데 일리는 앰비션은 좀 약간 긍정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네. 변호인 씨 말씀하세요. 네. 저희도 이제 되게 정장 입고 오시죠. 정장을 좀 입고 오시지.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네. 되게 밝고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그 시선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들이 보면은 저희 네 명이서 만났다. 그러면은 막 저희는 막 아 정말자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되게 섬세하고 그런 돈 얘기는 안 하죠. 네.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밴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후기 창곡이 쩔더라고요. 나이스 게 하는 트월크를 출발했어요 진짜. 네. 형이요? 네? 왜 제가 추면 안 돼요 트월크? 뭐, 트월크는 뭐 여성만 없는데. 쳐야 되나요? 안 될 거 없어. 페미니스트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아 근데 약간 대사공 형 눈이 약간 되게 귀엽게 바라본다 애쉬를. 귀엽게 바라고 있다고? 애쉬를 되게 귀엽게 바라봐요. 아, 아 귀엽다기보다 뭔가 그런 그 어릴 아, 뭐 어린 거 아니죠. 21살이면 어린 거 아니지만 그 바이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21살 때는 막 야 막 내일의 수치를 안 했어요. 뭐야 약간 계속 띄꺼웠어요 기본적인 바이브가. 아 맞아. 너 나 건들면 바로 이거야 이런 바이브죠. 근데 저는 그걸 존중하거든요. 뭔지 알아요. 함부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밝게 웃으면 그러면 LCC도 10년 뒤에는 저 옆에서 같이 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모르죠. 앰비션이 2016년에 앰비션 뮤직을 설립해서 이제 해수 3년 차 굉장히 고속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그동안을 좀 소외한다면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느낌인지 앰비션의 시작점이 그러니까 해시가 먼저
아, 제가 먼저로. 아, 오케이. 아, 예, 저는 엠비션 뮤직 처음에 딱 이제 들어왔을 때 3년 전에 네.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이제 재계약할 수 있게 하자. 아, 네. 어, 맞아. 계약 3년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딱 이런 마인드로 들어왔는데 3년 뒤에도 뭔가 네. 자랑스럽게 네. 아, 근데 네. 그때는 완전히 엄청 그 회사 마인드로 보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누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 어, 회사고 계약이 있으면 이게 또 끝도 있을 거니까 뭔가 내가 여기를 이제 또 꼭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내가 이쪽에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형들이랑 얘기를 했지만 네. 거의 그냥 일리네어가 그런 것처럼 네. 가족이 됐어요 거의. 아, 네. 아 이제 뭔가 맞아요. 그 회사의 개념으로 비즈니스 개념으로 뭔가 네. 더 재계약을 하고 그만두고 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족이 오히려 됐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뭔가 그냥 너무 꼭 그런 뭐 계약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 것들이 네. 일적으로도 되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흘러가고 이래서 아.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제 그 3년 동안 강요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강요를 받지 않고 네. 그 자기 자신을 봐요. 움직이게 네. 한다는 아, 거는 아, 진짜 동기부여 네, 화영의 가장 큰 노하우인 것 같아요. 네, 화영이 맞아요. 갖고 있는 가장 맞아요, 큰 맞아요. 능력. 맞아요. 근데 얘기하는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가봤어요? 갑자기 덕거영씨 엄마! 너 그만 뭘 안 해? 갑자기 본 적 있어요? 모르는 거야? 덕거영씨 이렇게 아 요거 빼고 빼주세요? 네. 어, 어제도 보고 오늘도 얘기 나오니까 지금 친해졌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얘 취했어 잠깐만 아 지금 뱃살 아, 먹는 게 웃겨서 그런 거지 네, 네. 이 소회를 한번 얘기해달라 아 이제 해시랑 비슷하게 저희의 3년은 네. 첫 번째 1년은 약간 생존이었어요 아 살아남자 네 남들보다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그냥 먹고 살 정도로는 벌자 근데 그러고 나서 2년이 됐을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여기서 살아남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느꼈잖아요 네, 네.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은 순간 안주할 뻔 아, 했던 그 인기와 뭔가 네. 이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 네. 근데 그 3년 전의 마음은 해시 수환 씨는 그렇지 않았어요 영입 단계에서 네? 해시 수환 씨가 또 뭐 있어? 굉장히 까다롭게 보였다 까다롭게 아. 개새끼지 어, 이거는 저는 몰라요 그냥 여기 적힌 대로 있는 건데 녹디의 말로는 해시 수환이 다른 회사랑 계속 저울질하고 할 거에 말 거 아니라 어, 일단 설명 어, 얼마야? 아 그럼 둘러보고 올게요 이렇게 둘러봐 아, 네. 어. 뭐 이렇게 해서 어, 둘러본 거지 처음질을 하셨다 그래서 도끼 부분이 짜증이 났다 짜증이 났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까 방금 얘기 이 질문을 들으신 잠깐만요 방금 도끼가 될 뻔했어요 어쨌든 창모 씨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네. 아 개새끼였지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아 그러면 뭐 유명한 거 봐 아니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그 도끼 형의 혼이 왔었어요 지금 아. 와서 순간적으로 창문에 이미 네. 들어와 있어서 애사심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 상태인데 아. 와서 이제 뭐 얼마나 아 그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쇼미더머니 5 끝나고 네. 좀 제가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좀 여기저기 회사에서 이렇게 컨택이 왔었어요 네. 근데 그 이렇게 다 만나고 다녔었는데 약간 그 미팅을 할 때 그 네. 이제 그분들의 마인드가 네. 우리는 너한테 어, 이 정도를 해줄 거야 아~ 근데 너가 안 할 거야? 라는 식의 마인드인 회사들도 있었고 네. 좀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내가 회사라는 거 자체를 어디가 됐든 간에 들어가는 네. 게 맞는 건가 근데 또 아무리 그래도 뭐 이름이 있는 데도 있었고 해서 아 그래도 여기는 뭔가 내가 이렇게 숙이고서라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아 그러면 앰비션보다 더 높은 곳이 있었으니까 어, 이해를 아, 한 그 거네요 앰비션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앰비션 뮤직에서는 아예 제이가 들어오기 전이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좀 갔다 와서 아. 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고 그 회사들 전체한테 다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여행 가기 며칠 전에 이제 네. 연락이 왔어요 효은이 형한테 전화가 와서 근데 이미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도 있었고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그때 여행을 갔다가 와서 말씀을 드리겠다 네. 하고 갔는데 사실 그때 이제
여행 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좀 경기를 좀 죄송한데 기네요. 사실 표정이 굉장히 긴 거예요 지금. 경기를 하고 왔어요. 네, 하고 왔는데 네. 그게 좀 길어져가지고. 지금 얘기도 아, 긴 거 아시죠? 여행 한 달. 지금 얘기처럼 좀 기시네. 3주 갔다 왔어요. 네. 아 3주면은 3주를 갔다 왔다고요? 네. 아. 지금 장난으로 한 달 얘기하는 건데. 좀 오래 갔다. 왔어요. 그 동대문에서 아 둘러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3주 뒤에 온 거. 아예 외국으로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이 얘기의 흐름과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이제. 아일랜드 씨가 네. 얘기하는 동안 네.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이 21살 이 나이 때는 네, 네? 아일랜드 씨가 21살 이 나이 때는 배고픈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배고픈 건 되게 좀 간지가 안 나잖아요. 배고파서 막 족발 와 막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다가 아니, 하나를 집었는데 아, 우리도 술 따라야 되니까 아,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게 이렇게 네. 집었는데 비계가 떨어져서 맛이 없대요. 근데 다시 이걸 할 수 없잖아. 아 그거 극혐이죠. 뻑뻑한 살코기만 드시더라고요. 하나 싸드릴게요. 아 비계랑 해갖고 좀 싸드릴게요. 애쉬씨가 좀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맞죠? 이 나이 때는 입에 한가득 닿는 것도 간지가 안 나요. 조그맣게 들어요. 막 이러면 간지 안 나니까 볼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아 잠깐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아, 간지나게 드세요. 잠깐만 나는 좀 개인적으로 저런 꼴들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우리 좀 중반 정도 아 중반에 초중 초반인데 또 이제 이번에 혜진 씨가 건배사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짠 한번 하고 이런 거 어떨까요? 오늘은 혜진 씨가 쭉 그래서 또 마음에 짠을 유도하는 게 아 왜냐면 그거 온도 차이를 이제 보면서 온도 차이를 좀 볼게요. 아 일단은 지금은 입에 가득 물어서 간지가 지금 안 나요. 이번만 이번 변호사 이번에 제가 할게요. 네. 변호인이 이번에 네네네. 좀 되실. 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거들먹 걸 아, 너무 거들먹 거리는데. 아 근데 저 진짜 네. 너무 누가 너무 누가 오니까 너무 그게 하고 싶었어. 내가 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안다. 아 이 시스템을 아니까 기본적으로 아, 자기가 이 둘보다 위에 있는 거지. 안 그래도 아까부터 창호 형이 겁을 진짜 많이 줬어요. 폭염수를 아, 진짜 겁을 진짜 많이 줬어. 아 자 여러분들 네. 즐거운 혼술 되세요 여러분. 자 너무 능숙해. 내일은 숙취. 아 잠깐만요 고민하다 아까 말씀하셨어. 아니 보통 이렇게 이거 뭐지 이렇게 듣지 않아요. 너 정도면 내가 먹어줄게. LCC 이거 조심하세요. 지금 이거 이미지 메이킹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아 여기서 반박 못하면 이 이미지로 쭉 가는 거예요 진짜로. 아 목이 메셨죠. 향모가 에미션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조건 같은 게 있었다고. 트위터를 접어야 한다는. 네. 이게 무슨 얘기죠? 트위터에서 무슨 짓을 이렇게 하고 다니셨길래 이제 비단 트위터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 때 저의 그런 에너지나 그런 근데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병행하셨나요? 네 페이스북을 병행했고 네. 그거를 온몸으로 느끼던 사람이 이제 해시 소환이었죠. 소환이랑 저랑은 그 페이스북 씬에 있었어요. 어? 그 씬이 따로 존재하나요? 네 네 그게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아.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거기 그 씬에서 어떤 활동을 했길래 그 접어야만 이제 미션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위터에는 이제 페이스북보다 팔로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다가 더 막 깔기는? 그냥 막 깔겠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목을 받는데 왜 난 주목을 못 받는 것인가. 두 번째 글. 아 나는 이 새끼들보다 잘났는데 왜 나는 못 나가지? 아 그냥 말 그대로 징징거림? 네. 이 뭐 은유 없이 네. 이유 없이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근데 그거의 문제는 나는 왜 주목 받지 못한 이거 실제로 워딩 그대로 네 맞아요. 그거의 문제 그거의 문제는 도끼 형이랑 그 콰 형이 저런 마팔 상태여서 아 들어가면 항상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덕환이 씨나 도끼 씨가 야 그거 적당히 아 근데 콰 형은 이제 특히 콰 형이랑 도끼 형의 그 스타일을 보면은 절대 어느 리밋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안 하셔요. 얘가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다 하면 말해요. 만약에 리밋에 도달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말씀을 하시겠죠. 저처럼. 트위터 그만. 리밋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냥 아 괜찮아지겠지 하는 타입이고 거기에 도달을 하면 이제 얘기를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막 네. 아, 야, 이거 조금 젠틀하게 네. 그분들은 화를 진짜 안 내나요? 아 근데 저한테 최근에 짜증 한번 내셨어. 아 짜증. 아 제가 이걸 들어. 아 이거 왜 전화 한번 들었어요. 아, 왜냐 제가 술 먹고 콰 형한테 진짜 찡찡거린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콰 형이 이제 제가 나 뭐 이거 만들었는데 왜 안 내줘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약간 그런 바이브. 콰 형이 이제
제가 안 지 6년이 됐는데 네. 그런 목소리 톤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갑자기 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아 갑자기 아 너 그만해요 이러면서 갑자기 야 왜 그래 이러면서 좀 뭐뭐 해라. 어 덕화요 씨가 일단 해줘라라는 워딩 자체를 안 할 것 같은데 그, 아 밴딩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아 야 이거 자체가 되게 놀라운데 아 야 이런 느낌? 항상 아이스한 느낌의 까슬까슬한 그 랩톤만 들으니까 어제 덕화여 씨를 어떻게 하다가 뭐 하는 김에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베일 뻔했어요 네 뭐 계속 이러셨는데 제가 한번 야 이런 거는 제 이달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그거 있잖아요 전화? 아, 전화도 뭐 재밌지만 어, 그거보다 전화도 막 덕화여씨? 그래서 아 저는 성대모사 일단 못해요 그냥 온도를 얘기해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아니 뭐 아시죠? 뭐 이거 뭐 할 건데 뭐 아 저 하겠습니다 이러고 공연을 갔어요 그, 그 공연 이름 뭐죠? 랩하우스 네, 랩하우스 랩하우스 아 안녕하세요 근데 아 뭐든지 그냥 아, 뭐, 아 이건 아, 이해해주세요 이거 과장된 거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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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좀 저는 뭐 어디 있으면 돼요? 아 뭐 편하게 아 저 잠깐 뭐 어디 갔다 저 공연 오늘 안 하고 집에 가려. 나야 그렇다. 맞아 맞아. 한 2천만 원. 아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그때 공연하자. 그런 느낌. 어. 뭐든지 다. 아, 진짜. 아, 맞아요. 맞아. 진짜 뭐 하루 전에 뭔가 해야 되는 일을. 아 형 저 안 할게요. 아 그래서 아, 저 원래 좀 그런 아, 병은 아닌데 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어, 뭐 하면 안 되는 행위를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 걸 상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 속으로. 네. 내가 여기서 이 행동하면 어. 이거 어떻게 될까. 아. 근데 그냥 아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덕화 씨는 하하하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런 돌발 행동을 어. 제가 상상했어요. 지금 말이 아. 계속 나오다가 이제 백스페이스를 하는 거는 얼추했단 얘기예요. 아 이거 합시다. 근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상상이어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잘 치시네요. 어? 애쉬씨가 친 건가요 지금? 족발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해요 아. 그 연비 편에서 얘기했는데 뭐 했어요? 뭐 모릅니다 또 저기 여성분한테 아니면 여자친구한테는 그렇죠? 어떤 행동으로 대할지 나 이거 보쌈 좀 먹여줘 뭐 이럴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보지 않아서 몰라요 저희가 궁금해요 진짜 네. 어 진짜 아, 여자친구랑 있을 때 어떻게 씨랑 창모씨는 그런 거 안 하시죠? 창모 씨는 제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은 게 네. 그 덕화의 여사한테 이렇게 칭칭거릴 정도면 여자친구한테 막 장난 아니겠지 막 뭐 거의 뭐 바니바니 스타일이겠지 뭐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애쉬 아일랜드가 여기 들어올 때 어떤 의외란 또 반응이 컸대요 저는 이 정보를 잘 모르지만 의외란 반응이 컸는데 어떤 뭐 이런 들어갔을 때 에피소드 이런 게 있었어요? 아까 되게 자연스러운 창모 형이 말한 그대로고 네. 아까 얘기할 때 안 들었는데 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아 매니저가 어쩌고 저쩌고 했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창모가 요즘 반대했는데 네. 아니 그 고등 래퍼나 쇼미더머니 출신 아니 반대한 적 없어요 아, 반대는 안 했고 자기는 네. 조금 그냥 자기 시선에는 좀 별로였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찡찡거렸죠 아 들어왔어 아 나 싫은데 이러면서 아 그랬는데 이제 애쉬 씨가 자기 작업실에서 이제 박혀 있는 걸 보고 앨범이 나온 거를 미리 들어보니까 이제 인정하게 됐다 아. 그런 정도가 아닐까요? 아. 네. 변호인 씨 말씀하세요 네. 네. 저는 진짜 애쉬 사랑이 진짜 엄청나요 네. 저희가 애쉬를 진짜 막 진짜 막 진짜 지금 여섯 번째로 아 그래요? 그 정도 제가 전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 진짜로 갑자기 이거는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시네 아니 취했어 지금 사람을 사랑해 약간 아니, 갔어요 사람을 좀 사랑하세요 아니, 근데 애쉬는 좀 그런 마음이 든다 네 그리고 아. 저희가 이제 최근에 단체곡이 네. 두 개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첫 번째 단체곡에서 애쉬를 더 느꼈고 요번 단체곡에서 아 애쉬는 진짜 아티스트다라는 진짜? 걸 제대로 느꼈어요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네요 네. 애미션 안에서도 내일의 숙취 창모, 효은, 해씨 네. 앰비션 뮤직 영입될 때 이제 롤렉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 씨는 혹시 아 맞아 나 이거 궁금했다 맞아 표정이 이미 좀 상하셨는데? 아, 안 가져왔는데 아, 저는 안 받았고 안 받았다 제가 마이크를 받았어요 마이크? 근데 마이크도 굉장히 고가가 또 있어 롤렉스보다 더 비싼 걸 수도 있어 그거 아니야? 그 1200만 원짜리?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뭐죠? 이거? 뭐죠? 그럼 그냥 마이크를 작업이나 해라 SM8 같은 거 사는 거 그럼 밝고 보니까 작업실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모르겠어요. 입담 선물을 저한테 물어보긴 하셨는데. 아, 뭐 받고 싶냐? 네, 그때 그냥 저는 그냥 시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 그랬어? 이거는 받고 말하면 사줘. 나는 내 생각은 그 있잖아. 이 나이 때는 막 뭐 받고 싶냐? 저는 자국마니까 마이크 사주세요.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시계를 사주세요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죠? 아, 그게 아니라 그때 시계를 이제 막 루이비통 세트로 막 이렇게 사줄까 아니면 네. 그냥 롤렉스 할까 네. 막 이런 식으로 하길래 아 그냥 시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네. 했는데 롤렉스를 택하셨네요? 네. 당분간 이제 그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다가 흐지부지 역시? 아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선물에 대한 대체 선물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마이크가 좋은 거예요? 아 어떤 건지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이크 선물한 게 좋은 거라고. 아니 마이크 선물이 좋은 거 알고 시계 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SC가 여기서 롤렉스를 정확히 찍으셨잖아요. 찍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창모 씨가 저 이 시계 이랬는데 그래? 마이크 그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이건 진짜 화영은 항상 한 수 앞을 내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종교인가요? 잠깐만 진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너의 패러노이드가 나올 수 있고 이랬던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그걸로 녹음하진 않았어. 아 그래? 아 근데 시계 아무 필요 없어. 그러면은 아, 저는 주세요. 본인 거를 줄 생각 있나요? 네? LCC한테. 아니 저 절대 안 주죠. LC만 생각하면 어쩌고저쩌고 사랑이 몰랐는데 LC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 롤렉스는 의미가 너무 크니까. 아 의미가 너무 크니까. 의미가 너무 크니까. 오케이. 결국에는 핑계 잘 들었고 마이크를 받으셨고. 오케이. 오늘 뭐 받았어요? 웨이체드요? 아 웨이체드는 이제 오늘 저희 오디오 카드 뭐 이런 거 아니 저희 다 같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 선물을 못 받아서 제 이 롤렉스를 빌려 끼고 뭐 했어요? 빌려 끼고 영상을 찍었어요. 저한테 형 이거 좀 주면 빌려주면 안 돼? 왜 그 남의 가슴 아프니까 그게 무슨 메시지 재밌게 합니까? 자기는 받았다 이거지. 아 근데 아마 뭔지 알겠네요. 제가 봤을 때 그 덕과이어 씨랑 도키 씨가 언제까지 계속 이제 뭐 맞아. 멤버들이 들어올, 들어올 때마다 롤렉스를 선물할 수 어디서 없으니까. 대를 끊어야 하나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일단 저 SEC에서 일단 마이크 한번 딱 기술실 내려놓고 슬슬 페이드 아웃을 하자.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 롤렉스를 왜 안 받았지 저희도 궁금해. 너도 궁금했었죠. 나도. 그러면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받고 싶어요? 모니터 하다가 직원분들도 보시고. 그러면은 덕분에 씨한테 영상 해드릴까요? 아 근데 이게 필요해. 네. 아 제가 회사 형한테 이제 맨 처음에 뭐 받고 싶냐고 했을 때 시계는 근데 제가 딱히 그렇게 관심 있는 그게 아니어서 굳이 필요 있는 건 아니다 했거든요. 휴지 좀 주세요 여기 좀. 근데 네. 받고 싶죠. 아 받고 싶다. 혹시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생일이 언제예요? 저 8월 11일이요. 8월 11일. 적절한데? 혹시 8월 11일 때 막 이렇게 혹시 두근거린다든지 혹시 작업실 문을 열었을 때 막 서랍을 모르게 뒤져본다든지 뭐 이런 거 없죠? 네 없어요. 이번 생일은 8월 11일이요? 8월 11일? 덕화 씨, 도키 씨, 그 애씨 분의 생일. 아 빈진호 씨 전역하셨습니다. 아 빈진호 씨 네, 생일은 네. 8월 11일입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솔직히 이 정도. 네네. 마이크는 있어요. 오디오 카드도 있죠. 네. 다 있어요. 시계만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숙취. 네. 이게 나오면은 그 딩고도 나올라나? 딩고가 먼저 나오죠. 딩고가 먼저 나오죠. 저희가 더 늦게 나오고. 아, 저는 그때 이제 형을 보고 네. 좀 느꼈어요. 네. 이게 진짜 오히려 모든 돈 막 이런 걸 떠나서 네. 진짜 형은 더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아, 근데 그거 좋고. 진짜로. 그때 너도 느끼지 않았어? 네, 제가 이제 마티즈를 탔을 때. 여기 설명을 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네. 뭐, 염따 형이 이제 차 정모를 해서 네. 해시, 창모, 저 이렇게 해서 염태 형까지 넷이서 차 정모를 하는 거예요. 염태 형이 꿈이었대요. 성공했을 때. 염태 형 이제 에스컬레이드인가요? 네, 맞아요. 구형. 나는 이제 종류는 모르지만 포르쉐. 그래서 제가 마티즈를 타고 갔었는데 저는 원래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없어서. 그리고 그런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네. 모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베사 형을 보고 느꼈던 거는 이 형은 진짜 그냥 진짜로 막 이렇게 막 때가 낀 채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형이 원하는 대로 보는구나. 그 차가 포르쉐든 현대든 뭐 아니면은 뭐 인도의 브랜드든 상관없이 이거는 나를 움직이게 해준다. 그렇게 하면은 움직이고 자기가 행복한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크게 느꼈어요. 진짜. 마셨죠? 한 잔 드세요. 아 근데 진짜 그때 진짜 멋있긴 했어.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촬영분을 보면은 제가 진짜 마티즈 몰면서 진짜 행복해요. 아 근데 그 차 안에서 넷이서 행복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요 대화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보는 것 같네요. 약간 느낌. 아 기생충 얘기도 해야 돼요. 나 아직 안 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직 안 봤어. 저는 진짜 삶의 간극이 너무 커서 중간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중간 그렇죠. 생활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2년 전에 저를 봤을 때는 실제로 봤죠 그때. 네. 아 실제로 봤죠. 짱구 형이랑 실제로 봤어요. 봤을 때 2년 전에 저는 그냥 진짜 그거를 그 돈이나 명예를 얻어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하고 느낀 사람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걸 보고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네, 뭐 맞아요. 본인의 열정도 그렇고. 그래서 잘 돼서 근데 그럴 수가 있어. 또 너무 잘 되다 보면 그 주제도 모르게 막 그렇게 쇼미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전설의 안무 TV에도 나와. 아, TV에도 나와라는 그 제가 아 조금 비유할게요. 네. 그 핑크를 한창 잘 나갔어요. 옥주현 씨가 알아요. 약속적 윙크하는 그런 것처럼 네. 어쨌든 뭐 TV에도 나와 이러면서 바니바니처럼 이렇게 했는데 아니 너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니바니 아 저는 바니바니 아니고 오른손? 한손으로 막 오른손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마이크를 안 줬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마이크를 네. 이거 만약에 옛날에 이거였잖아? 이렇게 했지 TV에도 나와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아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있었나? 네. 어 이 새끼 봐라 이거 그때 감정으로는 창고랑 제일 가까운 피지컬적으로 가까울 때 때리고 싶었는데 지금 제일 가깝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의도 아 그 아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아, 얘기하세요. 이제 그 노래가 억이라는 노래인데 네 맞아요. 아 노래는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쇼미더머니를 하면서 네. 제가 진짜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 방송과 현실은 다르다. 뭔지 아세요? 아 뭔지 모르죠. 저는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방송과 현실은 다르다. 이제 제가 그 프로듀서로 이제 나갔잖아요. 네네네. 이제 나가서 제가 첫화 녹화에는 진짜 얼탔어요. 막 스윙 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화영 막 이러면서 화영도 쿨하게 딱 하고 막 촬영을 하면 계속 드립을 날리셔요. 아 네네. 배구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계속 날리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계속해가지고 롤이 있죠. 했을 거고 코쿤이도 그렇고 뭐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얼탄 거죠 이제. 엄청 큰 형들도 있는데 그 쇼미더머니 제가 촬영장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예선 막 사람 많이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 네네네. 그때 저를 향한 시선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참가자들이. 창모가 저기 왜 앉아있지? 이런 그러니까 저는 느낌인가요?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아 제가 왜 저기 있지? 그러니까 제가 저기 있으면은 나도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그래요? 형이네요. 근데 맞아.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 전혀 못 받았어요. 편집에 근데 그건 또 본인이 그냥 아닌데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느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를 그 막 불구덩이 떨어질 때 다른 형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못 느꼈을 수 있는 저를 저격하는 래퍼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이거는 100%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다 느끼는 게 있어요. 오케이. 뭐 이제 그리고 제 나이 또래들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아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 막 3, 4화 이렇게 지나갔죠. 그리고 본선이 됐어요. 그리고 본선 때 저랑 수법이랑 그때 생각했던 게 그냥 극대화하자. 뭐를 극대화하자? 그 스윗한 걸. 근데 거기서 제가 도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단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달아서 좀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달아서 그러니까, 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제 거울에 비춘 저를 봤을 때는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거울에서 또 하셨구나. 근데 좀 궁금했던 게 그거 리허설 하잖아요. 그 리허설 드라이 리허설도 있을 때고 리허설을 할 텐데 리허설 때도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럼 본 방송 때만 네. 약 먹으라고. 이게 만약에 뭐 드라이 리허설 이럴 때 리허설 때 했다면 못하게 했겠지. 아, 오케이. 야, 창모야. 야, 하지마. 야, 너 진짜 왜 그래?
진짜 그럴 수도 있고. 그걸 하고 나서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도 놀리고 DM창에 오빠 역겨워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좀 역겨웠어요. 내일은 숙취. 자, 네. 저희가 안주를 먹지는 않았지만 식었기 때문에 우리 또 돈 많잖아요. 그래서 식은 안주는 좀 치우고 그러면 오케이. 팅팅탱탱 맥주 빨리 마시기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요? 그러면 초성을 맨 마지막으로 두고 그러면 맥주 빨리 마시기를 그냥 첫 판으로 바로 해볼게요. 맥주 빨리 마시기가 네. 뭐예요? 근데 나 맥주를 그냥 빨리 마시면 되는 거예요. 장모씨 표정 보여줘 봐. 아니 우리가 방금 바보라고 얘기했는데 바보 같은 표정을 들으시면 어떡해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거 잔을 드시고요. 정신 어려운데 아 가봅시다. 하나 둘 셋 하시면 됩니다. 네 입에 대세요. 하나 자. 둘 셋 부어야지. 아 혜지 씨가 아니 아니 진짜 어떻게 아니, 이렇게 저 먹어. 존나 싫어하거든요. 어. 아씨 아 잠깐만 아 근데 애쉬 애쉬 여기 나왔어. 진호가 씨발 존나 싫은데 야 뭐하냐. 두 번째 어쨌든 저희가 1승입니다. 네 저희가 1승 2승이고 네. 그리고 탱탱탱탱입니다. 스쿨 스쿨 아 나이스 아 텐션 좋아요. 아 창모 올라온다. 텐션 좋습니다. 창모에 올라온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진영 그 다음에 여긴 덕광. 오케이, 오케이. 아, 그 더 헷갈려. 제가 해시로 할게요. 해시 진영. 오케이. 진영, 해시, 장모, 블랭, 베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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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싸 블랭. 베싸 블랭. 하나, 둘, 셋, 넷.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호라이즌 놀이. 블랭 넷. 블랭. 베싸 둘. 베싸. 진영 셋. 진영. 해시 둘. 해시. 창모 둘. 창모. 블랭 하나. 블랭. 창모 넷. 야! 대왕신 장이야! 근데 순삭킨 브랜드. 브랜드는 안 따졌어. 안 쳐졌어. 지금 근데 시간이. 요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치킨뱅이? 그. 지코바. 아, 지코바. 지코바 좋죠. 개념차다. Shout out to Zico, you know. 안 돼, 난 저런 거 좋아해. 아, 진짜? 저런 망고의 텐션은 좋긴 해. 아, 나 잠깐 왜 웃나 했어요. 어, 이게 뭐였지? 했어, 진짜. 잠깐 동안. 근데, 어, 잠깐만. 근데 그것만 얘기할게요. 피아노 존나 잘 칠 것 같은데. 지금 스티비 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형, 사회적 물이 돼요. 아, 진짜? 아, 그래? 왜 순살 진짜 해시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요. 진짜 사야 돼요. 네, 네. 아 저희는 저 또 리얼이라서. 아 리얼로 가는 거죠. 네. 우리 그냥 법인으로 사면 안 되나? 법인? 아, 아니요. 이렇게 갑자기 막 개인의 신호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해시 씨가 맥주 못 먹은 거를 덕화여 씨나 도끼나 빈진호 씨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시겠죠? 네. 내일은 숙취. 해시와 창모는 작업량도 어마어마하고 빠른 편이라고 들었다. 어디서 웃음 포인트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행복해 너네? 아 기분 존나 좋네. 아 정말. 아니 이씨발 이따 매도 올릴 것이? 야 술이나 한잔 먹자 이씨발. 아 가자. 아 존나 잠깐 오늘 옷 안 입고 왔다. 여기 담배 피면 안 되나? 아, 담배야. 야 뭐가 미치야 지금. 아이씨 씨 메돌리 가실? 야 너 21살이잖아 그린라이트 가실? 야 뱃살 형 못 가 나이 차이 아. 나이 이상한 걸요. 아. 야 짠 한 잔 하실? 아니 씨발 아, 나 혼자 존나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아 씨. 야 덕화야 형 여기 오실? One hour later. 앉아. 여기서 잘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자, 잠깐만. 아, 하세요. 아 형, 애쉬 위주로 해주세요. 아, 그 애쉬 위주로. 어, 그러면 네가 그거. 그다음에 애쉬 위주로 이거를 넣어주세요. 아. 왜냐면은 내가 진짜 애쉬를 챙겨야 되는 이미지가 나와야 되니까.
야, 진짜 생기는 게 아니고. 야! 어, 진짜 생기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던져. 야. 아, 이 정도면 던져. 이 개새끼야. 담배 피시고 창모 좀 깝시다, 저. 아, 그렇죠. 아니, 원래 가면 까이는 거 알죠? 네, 알아요. 네. 아, 그냥 이거 대본에 없는 건데 좀 물어볼게요. 네. 이거는 좀 웃음기 빼고 물어볼게요. 아, 나가세요. 아, 나가세요. 일단 좀 얘기 좀 하. 나가세요. 네. 아, 창모님 다 좋은데 어. 되게 나이스. 딱 봐도 솔직히 나이스하잖아요. 저도 느껴요. 전 나이스한 거 느끼는데 저는 딥하게 친하지 않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나이스한 것만 아는데 좀 이런 부분이 좀 생활하다 보면 뭐 서운하다, 뭐 아쉽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나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애쉬씨가 옵니다. 어, 아, 야, 고맙다. 야. 그러니까 야, 젊, 젊은 친구가 역시 네. 오케이, 질문의 의도를 알겠으니까 네. 어, 일단은 그러니까 창모 형이 이제 네. 좀 아무래도 앰비션 중에서 조금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있는데 막 먼저 좀 잘 어. 됐고 아 저기서 나오시네? 아 잠깐만 기다려 대기하세요 대기하세요 어.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들었지? 아 잠깐 대기하세요 예, 네. 뭐, 아 얘기 들읍시다 네. 먼저 안에 또 있으면 먼저 잘 됐고 아 씨발 얘기를 못하는데 아 그렇죠 아 진영아 괜찮아 아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너무 꼰대 같으니까 저기 네. 잠깐만 바깥에 네. 네. 잠깐만 바깥에 이제 약간 창모 형이 말하시는 거나 말하는 거 좀 보여지는 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왕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야망이 야망. 예, 보이거든요. 어, 근데 어, 진짜 그런 것들을 저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는데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입장으로서 입장으로서 울었어. 어, 창모 형이 이제 가끔씩 가끔씩 약간 자기 생각과는 다르면은 좀 거기까지만 할까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 사랑해요. 어, 그러니까 어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아 진짜 뭐라 그래? 아니 진짜 아유 이거 봐 이거 봐. 벌써 아니, 저는 급하게 나불거리지 나불거리지 마시고. 아니까 그러니까 술을 떨어. 아 갑자기. 아 그 술 왜? 아니 저기요. 아 저기. 아니 저기요. 하지 마세요. 아니 그 맥주를 눈을 닦았어요. 맥주를 눈을 닦았다고. 오늘 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것만 정리해줄게요. NC 씨가 네. 그 창모군의 야망. 우리가 욕을 유도했어. 창모군의 근데... 야망은. 네. 어 너무 높고 네. 그게 앰비션의 의견과 달랐을 시에서 네. 끊겼어. 그 계속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 저는 막 뭔가 제 방향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저거 얘기 좀 하세요. 되게 어. 제가 그게 됐습니다. 어. 네. 어. 그 의견이 셀 때 제 네. 어. 의견이 좀 세긴 해요. 제 아.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야야. 그럼 저는 네. 그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뭔지 알지. 좀 세다. 그러면 아. 저기 증인 보험 시스템 없나요? 증인 보험 필요 없어요. 아. 왜냐면 저희 애미션 저희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처리요? 그러니까 처리?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상으로만 할게요. 어. 이런 나의 의견이야. 그러니까 애쉬가 어 근데 형 전 아니 이거 의견이야. 이게 아, 맞아. 아 근데 아, 그거보다는 그 정도. 좀 형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진짜 확고하니까. 네, 진짜 그게 나쁘진 않은데 좀. 아니, 눈은 자, 내 형. 눈을 마주치고.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왜 계속이야? 이게 확고하다. 그러면은 아. 조금 이게 그냥 주입식으로 약간 말하는. 아 잠깐만 일단 해시 씨 공감해서 와 했는데 그럼요. 아, 그러면은 아. 여기서 해시 씨의 얘기를 한번 드시죠. 알죠? 네. 창모 선생님 전 창모 형 좋아해요. 술 그만 드세요. 술 그만 드시라고요. 아 그러니까 애 씨가 지금 말한 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궁금해요. 저기요 자. 아 버큐 하지 마시고. 아 버큐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저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일단은 그러니까 자체가 창모가 꼰대인데. 일단 형이 나한테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궁금한 게 이제 그거야. 이제 뭔가 불만이 있었다면은 이제 내가 나의 성격으로는 난 대화하는 게 제일 좋거든.
네. 근데 이제 원래 꼰대들이 대화하는 걸 진짜 좋아해. 그렇게 꼰대들이 대화하는 걸 진짜 그리고 아까 오케이, 일단 얘기해봐요. 아, 형 옆에서 버리지 마. 오케이, 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세요. 아니 근데 이참에 저희 앰비션끼리도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세요. 오케이. 안 끼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물론 내 성격이 그게 세긴 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꼰대의 그거기도 해. 근데 이제 나는 꼰대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항상 달려왔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치, 야, 꼰대가 되게 좋은 포인트지. 형이 왜 웃는지 알겠어? 잠깐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도 꼰대. 야, 너 나와봐, 씨발. 애쉬랑 니랑 맞아 한번 뜨자. 아, 좋습니다. 근데 형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형 입장에서 저한테 궁금한 내 입장은 이거야. 저희 앨범은 저희 레이블 하신 선 씨가 지금 이상한 그 제스처를 했거든요. 벌레 이게 설명이 되면은 네. 이제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창모씨가 이따 매도 올릴 거면 데킬라 살게요. 미안해. 아 내가 2년 전에는 이렇게 술잔 부딪히는 거 액팅으로 했는데 나는 지금 형님 리얼이야. 오케이. 간배! 자, 짠. 내가 보기엔 애쉬도 지금 얘기 잘하고 있고 좋아. 야. 아 이제 그냥 이제 약간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네. 전아 그래 직설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제 저 그리고 제가 이 표정을 이러고 있어요. 아 근데 말을 계속 끊어 꼰대. 아 꼰대 말을 계속 끊어. 아 가만히 있어. 저는 저도 이제 제가 진짜 조금 제 의견대로가 아니면은 좀 확실하게 의견을 얘기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형이 이제 조금 말하는 스타일이나 약간 모든 저한테 보여지는 것들에서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보여졌어요. 약간 형 생각을 약간 주입시키려고 하는 약간 집 담으세요. 아 저기요. 이 얘기 아 저기요. 집 담으세요. 가만 계세요. 나 김일성 할게. 야 김일성 할게 개새끼야. 가만 계세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잠깐만. 술 너무 많이 먹고 살짝 제가 얘기하세요. 느낌을 받으려고 했다. 그럴 뻔했다. 그 정도. 그 정도의 약간 그게 들었어요. 맥주 여기 있어요.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미안해. 아니 형. 와 근데 되게 전형적으로 가시네. 야 너 이거 형. 너 이거 알아? 이거 뭔지 알아? 이라 이랬다가 아 내가 몰랐어 미안해. 진짜. 저는 진짜 형을 진짜 굉장히 존경하고 진짜 형 생각도 진짜 존중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형 생각 형을 형이 저한테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저한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대부분 따라줄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라준 건데 이제 제가 이제 형 생각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제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성격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형이 이제 좀 주입시키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저를 이미 약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아 앞으로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둘 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저는 형을 진짜 존나 존경하고 진짜 존중 많이 해요. 진짜. 그러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저기요. 야 오늘 아야야 저기요. 아 술 주지 마. 내일은 숙취. 아 나 하지만 지금 가운데 거세요. 나 진짜 모르겠어. 야 미안해. 나 지금 나 미안하고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 저희는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고. 앰비션처럼 우아해 보였지만 안쓰러운 내에서는. 아 그리고 너무 좋아 보여. 너 눈이 오늘따라 존나 맑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저 가운데 뒤집어 놓고 문제 하나 펴고 와. 제가 보기에는 애쉬가 이리 와. 그리고 둘이 나갔다 와요. 아니 저기 둘이 좀 나갔다 오면 안 되나요? 어 애쉬가 갔다 오자. 아 잠깐만. 야 너 씨발 뒤졌어 개새끼.
앰비션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곡들은 덕화여 고랑이 선생님 덕화여에서 나왔어요. 이제 좀 조용히 하세요. 이제 네, 조용히 좀 하세요. 자, 자숙하시고 덕화여 형님 믹스 마스터링을 좀 하세요. 좀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하시죠. 두 분이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아, 야, 읽지 마세요. 저기 좀 아, 이 사람 좀 저기요. 아, 나 이 정도면 이제 분량 다 뽑았어. 근데 근데 솔직히 그만 얘기. 아니 근데 나 이제 먹을게. 아니, 나 안주 하나도 안 먹었어. 저 질문 하나만 할게. 아, 지, 저 진행자로서 주택을 들려도 되나요? 해제했어요. 일어났어요. 아니, 근데... 치킨을 먹기 위해서 엉덩이를 띄었습니다. 아, 힘들어. 아, 내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아니야, 애쉬야, 애쉬야,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근데, 여기도 있는데 하지만 엉덩이를 띄었어요. 그리고 아니 근데 이거 새로운 거예요? 근데 이 시부랄놈들 질문이 안 되네. 야 너. 야 이 새끼들. 일로 와봐. 아 형들.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질문 좀 하래. 정말. 아, 아니 진행이 안 되잖아. 아 명란 파스타 가지고 오라고. 닥쳐 이 씨발. 이 진행이 안 되잖아. 내일은 숙취. 나도 그건 없어요. 야, 네가 존나 웃겨 지금. 거짓말 탐지기 없어요. 아까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 네가 씨발 못 가게 해서. 기다려. 몇 잡아 하는 건데. 네가 못 가게 하고 없겠냐, 있는데. 없겠냐 개새끼야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열심히 뽑을 테니까. 아 이미 많이 아, 너는 이제 야 창모 너 열심히 안 했어. 너 그리고 했어. 너 그리고 너 챔피언 간지로 앉아 있어. 이거 짚어 좀 올려. 이거. 근데 잠깐만.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만 더. 저는 14살 때 랩을 시작했을 때 이미 카니 웨스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전 강호동이에요. 못 말이죠. 저는 닥치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충분히 이제 창모군은 분량을 뽑고 나. 근데 말 못 참. 근데 닥치고 있는다면서요. 야, 씨발 강남 페이스. 진짜 저기. 그래서 이제 차분해졌죠. 자, 질문 다시 뺄게요. 앰비션에 네. 나온 대본을 덕화이어 씨가 이제 믹스 마스터링 했는데. 그거 제가 질문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믹스 작업은 소통이 중요한데. 덕화이어 씨가 또 저기 사장님이잖아요. MBC 그렇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덕화이어과의 믹스 작업은 어떤지. 한 번씩 뭐 애쉬 씨부터. 뭐라고요? 아 덕화이어 아 그냥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덕화이어 씨가 덕화이어 씨가 믹스 마스터를 하는데 이게 엔지니어 분이 아니라 아, 사실 사실 사장님이잖아요. 아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선수랑 맥주 좀 더 주세요. 어 근데 막상 이제 덕화이어 씨랑 믹스 마스터링 작업을 할 때 어때요? 그냥 저 제 성격이 그냥 제가 확실히 원하는 거는 확실히 말하고 네네. 그냥 뭐 딴 거는 끝. 아 신경 그냥 그냥 그러면은 그렇기 이제 때문에 저는 작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거는 어려움 없으시고 해시 씨는 그러니까 해시 말을 제가 조금 통역을 하자면 덕화 형이 먼저 많이 물어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보고.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라. 그런 부분들을 되게 수용을 엄청 잘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의견이 갈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제 덕화 형이 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의견과 좀 다르게? 네. 그랬을 때? 했을 때 이제 저도 듣고 그게 좋을 때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덕화 형 의견을 들었을 때가 좋을 때가 대부분이긴 한데 가끔씩 이제 아닐 경우는? 아닐 경우에는 저도 이제 부담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워낙 예, 처음에 이제 믹스 부탁드릴 때부터 커뮤니케이션에 완전 네, 문제가 없는 거죠. 전혀 문제 경우를 없어요. 얘기했을 때 수용이 또 되는.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려 있네요. 네. 구창모 씨도 그 창 아 그 덕화이어 씨랑 믹스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패스할게요. 말이 너무 많으셔서 물어보기 좀. 네. 말 안 할게요 그냥. 저 그러면 이따부터 네. 아 이것도 말이 많다. 갑자기 삐진 부분 말 안 할게. 삐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진짜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형들한테 까이 것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혹시 네. 이번에 또 쇼미를 하고 있는데 나가 지금 사람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약간 고민을 했어요. 아 연락 왔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었고 저 혼자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HC는 또 쇼미에서 연락 안 왔어요? 네 저는 진짜 생각 없어. 나갈 생각도 원래 없고. 형. 응? 형 형들 절대 안 나갈 거죠, 형. 우리? 저희는 안 저도 사실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모르겠는데. 이건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뭐, 심사위원 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심사위원 제의가 왔을 때 심사위원 제의 왜 안 했어요? 저는 원래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걸 깔 때 아니면 안 나갔을 때 단 한 번에 고민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처음으로 고민했어요. 근데 형 심사위원이면 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 형이 나한테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한테 미안하다 그랬어. 왜요? 뭐냐면 그러니까 나가야 되면 나랑 이제 나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거부해서 가면 같이 가는 거고요. 제가 안 가면 같이 안 가는 형은 개새끼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뭔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아, 근데 내가 술 먹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뭐 하기 싫은 사람과 같이 하는 거 근데 이걸 아니고? 솔직히 아니, 하기...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막 멋있게 아 우리가 씨발 거기 왜 나가 이게 아니라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처음으로 진짜 고민을 했고 존나 많이 흔들렸다고 고백을 했어.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의를 받았고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서 프로듀서로서의 제의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한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거절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그거 이제 내가 솔직한 싶어요. 이야기를 하면 전 원래 쇼미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계속 싫어했고 근데 이제 그 분노가 처음에 쇼미를 싫어했던 것도 어떤 내 입장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쇼미를 싫어하는 래퍼로서의 입장이 물론 진심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희미해지고 나서 그냥 그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그냥 아 쇼미 근데 그건 있어요. 족 같은 건 왜냐면 저는 아직도 좀 언밸런스한 게 래퍼들이 이제 막 내가 너 씨발 다 죽여 너네 씨발 다 죽이고 내가 짱이야 하지만 해시태그 쇼미더머니 심사위원 지원 아 뭐야 아 심사위원 지원이 아니라 뭐 래퍼 지원 그런 거에 대한 래퍼 지원 그런 게 저는 아직까지 이게 그거 한 거죠. 그리고 형이랑 나랑 술 먹을 때 제일 주요하게 내가 좀 생각했던 것은 나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더 멋있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근데 제가 왜 흔들렸냐면 저는 분명히 더 멋있는 걸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항상 흔들리지 않았는데 사실 요즘에 어떤 그 점을 보고 있어요. 점?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지점. 말씀. 형들의 멋의 정의는 뭐예요? 정의. 그러니까 뭐? 리지 꼰즈를 봤을 때 형 그 락앤롤 베이비도 그렇고 저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들은 진짜 그거를 멋으로 인정받고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 돈을 벌기를 안 원하는 건지 당연히 돈은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좀 예전에 그 정의를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어떤 신념에 대한 걸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신념이 점점 흐려진다는 이야기는 그냥 쇼미더 무대가 멋있어. 멋있지만 쇼미더머니 무대이기 때문에 멋이 없어 뭐 이런 뭔가를 달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솔직히 멋있는 게 멋있는 거란 생각이 점점 들고 근데 제 기준에서 그거 나가고 안 나가고 이제 뭐 신념 얘기가 아니라 제 포지션을 찾는 거예요. 감히 말 말해 드릴 수 있다면 좋습니다. 형들은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형들은 진짜 형들만의 매력을 갖고 있거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막 하루하루 갈수록 매력들이 없어지네. 개개인의 매력이. 근데 형들은 진짜 매력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리즈 꼰즈 잠깐만. 드실 건 드시네요. 네, 드세요. 리즈 꼰즈는 달라요. 반드시 다릅니다. 막 형들이 나이가 많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형들은 지금 항상 새로운 걸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리즈 꼰즈 쩐다 이게 아니라 추종자들이 형들을 막 진짜 막 좋다고 한다는 그 상태인데 추종자들은 음악이 구리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 그죠. 맞아. 그건 맞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마지막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엄청 고민하다가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에 관심이 진짜 없어요. 근데 그냥 예를 들게요. 예로 어떤 걸 이뤄서 제가 벤츠를 쇼미더머니 나가서 벤츠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 되게 뒤늦게 올 현타 있잖아요. 뒤늦게 내가 생각한 대로 못 얻어냈을 때 좀 찝찝한 그 현타. 감히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리즈 꼰즈 음악을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본 건 아닌데 개새끼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듣고 네. 이제 네. 지금 옆에서 말씀을 아, 들은 이제 제 느낌으로는 진짜 지금 어떤 곡인지 모르겠지? 이제 형이, 네. 형이 이제 아, 네. 느낄 것 같다고 아, 네. 한 이제 찝찝한 그 현타가 네.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찝찝한 현타라는 게 오면서까지 우울증까지 왔거든요 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까지 하시면서 이제 형도 이제 방송을 나온 사람으로서 그걸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런 걸 느낀 사람으로서 네. 이제 진짜 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것부터 모든 마인셋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너무 고맙고 그래서 더 항상 그 끝이 중요해요 결국에는 다 멋있었는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저 새끼들 멋있었던 맞아.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맞아. 그래서 더 끝을 멋있게 장식해야 될 이유가 있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좀 잘생겼죠 저 아, 네, 애쉬 씨 지금 배사형한테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 야, 개새끼야, 너 나한테 개새끼라고 해봐. 아, 미안. 아니, 개새끼야. 미안하다. 바로 해. 내일의 숙취. 마지막으로 이제 진실 씨와 좀 진솔한 토크를 따끔한 따끔한 네. 토크를 좀 나눌 건데 네. 이렇게 순서대로 네. 애쉬 씨부터 오케이, 좀 오케이. 해볼게요. 자, 잡담하지 말고. 처음에는 심박수를 잴 거예요. 평소. 아, 저, 잠시만요. 장모 씨가 굉장히 지금 이머저시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이머저시. 괜찮나요? 진짜로? 진짜 아, 괜찮아요? 아, 저 계산할게요. 아, 계산해요. 여기 계산이 없어요. 어, 계산 없어요. 계산 없고요. 지금 계산하려고 이런 뭐 이렇게. 아, 일단은 그러면은 자, 저기 잡다. 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예. 그 장모 씨가 아끼는 막내 진실 게임 하는데 좀 해주세요. 무릉도원 썰 아세요? 야, 빠따가 좋아, 씨. 야, 이 씨발로 봐도 안 되겠다. 저도 야, 덕하여 씨가 왜 화를 내는지. 이제 알겠네. 유일하게 장모야. 장모야. 자, 뭐 이런 스타일로. 자, 갑시다. 자중하시고. 네? 자, 일단 기본 심박수 질문 아니에요. 기본 심박수를 잽니다. 이거 긴장하면 안 되지. 네. 족같네, 씨발. 아, 긴장, 이거 긴장될 것 같은데. 아, 요거를 잘 컨트롤 해야. 평상시대로. 그렇지. 요걸 잘 컨트롤 해야. 조금. 진동이 오는데 아 그냥 아, 그런 거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요소예요, 뭐, 원래 그냥. 진영 근데 이거 족같이 따갑다 진짜 따갑긴 따가워요 아 진짜 따갑고 방금 징했는데 근데 입장이잖아요 지금 아까 그 사춘기인데 반항기는 아파서 막 아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아픈 것도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 대답도 네. 잘 안 하시네요 자 첫 질문 가겠습니다 가볍게 갈게요 가볍게 나는 앰비션에 음악적인 거 말고 음악은 서로 다 잘하시니까 음악적인 얘기 빼고 그냥 어떤 비주얼적으로 선두 내가 비주얼 담당이다 아니다 참고로 아니면은 BGM이 좋아 이게 팀걸 춥니다 진실이면 뭐? 저희가 먹고요 아까부터 팀전이에요 아 진짜? 예. 팀전이에요 아 씨발 야 이 개새끼야 야 씨발 아이 잠 형 아 참 아 씨발 리스크 너가 뭔, 진짜 뭔 소리? 효은이 형 봐요 효은이 형 개소리하지만 나는 창모를 음악적으로 존경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존경하지 않는다 디테일하네요 질문 일단 디테일하고요 너무 디테일해 아, 잠깐만 저도 이러고 웃고 있을게요 음악적으로는 존경해요 카메라 보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아 애신 당연하지 인간적으로는 아 근데 아 빨리 그거,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음악적으로 존경 안 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형, 존경할 부분은 없다 존경할 부분은 없다 아 애쉬가 그럴 존경한다 존경한다? 음악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도 존경한다? 진짜 존경한다 음악적으로도 애쉬가 그럴 일이 있겠어 진짜 존경한다 아,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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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울리는 순간 바로 드시면 돼요 착! 아시겠죠? 카메라 계속 보시고요 드세요 빨리 드세요 뭐 참았어? 아, 참았어 아 진짜? 일단은 창모를 인간적으로 존경하진 않지만 참았어 야, 뭐 그게 더 개새끼야. 야! 그게... 형, 이딴 거 믿어요? 안 돼. 아, 저희 진실 씨 부시지 마세요. 아, 부시지 마세요. 아, 부시지 마세요. 아저씨야, 형 싫어하는 거 아니지? 안 해. 아, 존나 자, 평온해서 좋다. 체크만 하세요, 체크만. 맹세코. 리안. 아, 그 다음에 뭐, 질문 말해주세요. 질문 하나 해. 그냥 프리스타일로 애쉬 군이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창모 형한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창모 군을 인간적으로 존경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래도 나는 애쉬 군을 막내 그 어떤 진짜
사랑 그때 느꼈다 그렇죠? 아. 없던 그걸 느꼈다. 진짜 사랑한다. 전 느꼈어요. 진짜. 오케이. 예.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예 맞습니다. 요, 오른쪽 거?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그거 누르시면 돼요. 사랑 사랑. 러브. 애쉬가 이렇게 눌렀구나. 예, 러브. 예, 예. 존경하지 않아도 나는 러브. 와우. 어 그러면 입장이 형. 근데 야, 하지만 아 그런 거 아니리스. 안 돼 안 돼. 제가 한 정리할게요. 아니 아, 아니 그러면 계속, 내가 보고 나타내는 거. 아니 씨발 이거 거짓말 던지기 씨발 잠시만 아 앉으세요 진정하세요 아 여러분들 아 엠비셔즈 말 드럽게 안 듣네 진짜 세팅을 다시 고 예 네, 기본 심화스 체크해요 형 형 뭐 궁금하십니까 아, 왜냐면 애쉬군 음악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나는 해시랑 짱 뜨면 이길 수 있다 짱? 네 맞짱이에요 그러니까 네 유치하죠 아 근데 이거 맞는 맞짱이에요 네, 네. 이게 존나 아, 그 생각하신 거 맞짱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이야 네. 우리 그 주먹질 말하는 그러니까 거 주먹질 아, 하면 맞짱이요 맞짱 전 당연히 이기죠 야. 아 그렇습니다 아 이 새끼는 한국이 야. 아니야 아 그렇군요 아 씨발 이길 수 있죠 이 새끼가 요즘 놀았네 아, 그런 느낌으로 아 잠깐만 진심 진심 야 씨발 아, 아 잠깐만 야 내보내 야 너 인마 너무 그렇게 아 이거 내보내 네, 이거 잘 안 돼 이거 어떻게 야 그래 야, 우리 꼰대인 저... 창모 입장에서 아,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혜지야 잠깐만 일로 와봐 여자친구 같아요 아 뭐야 씨 형을 족밥으로 어. 보내기 새끼가 엠비션에 이제 오피셜 꼰대라서 엠비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씨발로 먹어 아니 잠깐 엠비션은 비주얼의 선두주자였어 못생긴 형들이랑 이제 음악을 하면서 아, 꼰대랑 이제 인간적으로 꼰대 맞지 않은데 그리고 한 방 지어줄 애가 또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야 그렇지 너 지금 약간 막 같이 아 지금 누가 맛이 같다고요? 아 둘 다 제정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야 씨발 이게 존나 맛있어 못 말이지 않지 아 맥주 안 넣었어 나 떡 좀 줘. 일단 가벼운 떡이요? 질문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떡 좋아하세요? 왜? 자 가벼운 아, 질문부터 갈게요. 저 잡담 꺼주시고요. 네. 가벼운 질문 뭐 도끼 씨 아까 말씀대로 하면 저울질을 했고 막 이랬었는데 아 이제 보통 그러니까 그냥 산 게 아니잖아. 고민을 했잖아. 아 네. 응 고민을 했는데. 맞았어요. 아 지금 약간 아, 거의 갔으면. 좀 더 어딘지 몰라요 저는 저 진짜 실질적으로 들은 게 없고 약간 아 후회한 적 있다 가볍게 아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없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네 이거 없습니다 후회한 적 없다 이거 진짜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나도 물어볼 거 생각났어 네 근데 인간은 후회의 동물이야 형 근데 그렇게 앰비션 뮤직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근데 나 이거 존나 억울해 나 이거 존나 억울한 게 아. 아 이게 내가 그러면 내가... 한 번에 기회 더 드릴게요. 아 이건 다른 질문 한 번에 기회 더 드릴게요. 자 앰비션 뮤직 그게 없다고 하지만 앰비션 뮤직 그리고 홈즈 크루가 있어요. 홈즈 크루는 뭐 이제 그거고 앰비션 뮤직은 뭐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진정한 호미는 홈즈 크루다. 아 근데 이거는 세지. 야 호미는 개새끼야. 땅 팔 때 쓰는 게 호미야. 아 저기요, 아 저기 좀. 가만 계세요. 아니 나 지금 나 어떤 대답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약간 좆됐다고. 앰비션 크루. 아 앰비션 근데 이건 진짜 힘들 걸? 앰비션 뭐 그 회사 뭐 근데 이제 가족이라고 했고 또 친구들도 있는데 나의 진정한 어떤 그 아 브라더후드. 진짜 친구들. 브라더후드. 홈즈 크루다. 이렇게. 아니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야 맞아요. 홈즈 크루다. 맞아요. 안 찍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내일은 숙취 아 형 빈당 하나만 주면 안 돼 빈, 아 너는 안 돼요 죄송한데 좀 물 드세요 물 좀 드세요 지금 존망이거든요 얘 아 개싸고 빈당 달라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엠비션에서 네. 아 드릴게요 네, 근데 마지막 해시 씨한테 마지막 때문에 한 손을 주세요 이거 빈당 달라고 나는 해시 아일랜드랑 짱 뜨면 내가 이긴다 잠깐만. 와, 진짜 이거는... 뭐 음악을 하다가 야 이거 아니죠 하셔도 아 형이 맞아요. 어, 이거 아니라니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형이 맞다고요. 어, 나 봐요. 그랬을 때. 아니야. 나... 아 아니다 진다. 막 진다. 네. 아 이거 형의 지혜. 형은 이니까 좋아요?
야, 넌 개새끼다 진짜. 아니 진짜 나 존나 개새끼다 너. 지금 애쉬하는 토크. 형이 야 저희끼리 먹자.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막바지에 이제 진식게임 네. 하고 이제 네 저 진식게임 해요 저. 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창호 진짜 하고 싶었는데. 오케이. 가족끼리 어떻게 따지면 이제 그냥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족이 되고 있잖아. 네. 가족처럼 느끼고 있고. 네. 근데 너의 가족 중에 막내가 갖고 싶은 시계가 없어. 아, 그게 누구래요? 애쉬? 애쉬. 네. 나는 애쉬를 위해서라면 그 시계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아 자기 시계를? 너 시계 줄 수 있다. 애쉬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아니 시계를 줄 수 시계를 있다. 줄 수 있다. 형이 그렇게 다시 정리해주세요. 애쉬를 위해서라면 자기 롤렉스를 줄 수 있다. 롤렉스를 줄 수 있다. 오케이 렛츠 겟 잇.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만약에 예스 나오면 어떡할래? 예스 나오면 어떡할래? 예스 나오면 안 줘도 돼. 노면 줘야지. 노면 줘야 돼. 형 왜 이렇게 얼굴에 땀이 흐르세요? 저는 진짜 이거 필요 없어요. 형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와! 전 진짜 사랑을 근데, 느꼈어요. 이 새끼 근데 웃고 있는 게 씨발 다행이다. 내가 앰비션의 리더고 네. 내가 앰비션에서 빠질 경우 네. 앰비션은 끝이다. 라고 no. 생각한다. No, no. 너. 저희는 항상 세대가 바뀝니다. 너가 없어도 창모가 없어도 앰비션은 굴러간다. 잘 된다. 아, 지금처럼. 아, 지금처럼 그럴 거예요. 지금처럼 잘 될 네. 거다. 애쉬가 끌고 나갈 거고 막 누구나 다 끌고 나갈 거야. 애쉬라고 얘기해. 아야 뭐야 주먹. 아, 느낌이 이상해. 주먹. 삐삐삐 소리 났어.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아이씨. 어? 아. 오케이. 아 근데 마지막에 이미지를 존나 챙기네 씨발. 그러면 애쉬 소환 씨 한번 올려주세요. 애쉬 소환 씨 한번 올려주시고 똑같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 근데 잠깐 이게 심박수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니 그냥 존나 웃겨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 너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했어. 구라치면 걸린다. 내가 빠져도.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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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를게. 이거 뭐 눌러야 되지? 이거야. 오른쪽. 아니 앰비션은 내가 빠져도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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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않아요? 맞아 맞아 뭐라고 맞아. 얘기한 거지? 나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 어, 그러니까 뭐라고 아, 얘기한 거지? 아, 씨발! 예스로 나왔어요? 아, 형 괜찮아요. 저는 근데, 근데 항상 거짓말쟁이들은 아니, 이 세상 곳곳에 숨어 있어. 내일의 숙취 애장 부분 가고 네. 마무리 멘트를 하는데 네. 마지막 회 마무리는 아, 아 오케이, 맞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애장품 마무리를 일단 내가 치고 그다음에 둘이서 아 저기요. 거들먹 좀 거리지 마세요. 아 진짜 너무 거들먹거리네요. 잠깐만. 둘, 셋. 아 얘기해 돼. 자, 제가 애장품 마무리를 갈게요. 아, 자, 자 진실. 형 거들먹 그 마무리 얘기 할게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창모 씨 애장품도 볼까요? 네, 네, 네. 창모 씨 애장품부터. 아니, 저희는 또 아니에요? 씨발 네.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아니면? 아니 뭐예요? 형, 네. 형들 저희 네, 저 네.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저 네. 저 이제 프로 방송이 된 거 느끼시죠? 아, 네. 프로 방송인. 네. 아, 네. 느낍니다. 오, 네. 네. 절실하게 네. 느꼈어요. 네. 뭐 비슷하게 느꼈지만.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본인이 카메라 돌기 전에 자 봐봐 나부터 해야 되고 이제 야 너 가만히 있고 이렇게 딱딱 짰잖아요. 네. 본인이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는데 왜 갑자기 제가 그것을 순화시켜서 거들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전 전혀 네. 그런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모 씨 애장품 뭡니까? 네. 애장품 저번 화에는 네. 저번 화에는 그 저기 뇌 없는 그 분의 그 모자 모자를 네. 갖고 오셨는데 네. 그때, 네. 그때 네. 저희 그 외장하드 쓰시는 분. 네. 네. 오늘의 애장품 맞아요. 뭐예요? 아니 근데 그 외장 하드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 네. 네. 최근에 애플에서 나온 외장 하드를 끼셨습니다. 애플산 외장 하드를 네. 끼셨고 네, 그 다음에 네.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더 콰이엇이란 분이 네. 더 콰이엇 네. 그분이 이제 외장 하드 없으면 못 사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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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여기를 위해서 선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내리치를 위해서? 아, 나오시지도 않았는데 네. 약간 분신 같은 느낌으로 기신을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뭔가요? 그리고 네. 여기서 한 마디 더 붙여야 돼요. 네. 여기에 솔직히 원했던 게스트가 더 파이어시잖아요. 네, 그죠. 네, 네오스신 분. 네. 근데 문해충. 네. 문해충이 나오셨던 우리 원하는데 어쨌든 네. 그 머리가 너무 작아서 그 문해충. 네. 네. 문해충이
그래도 생각 굴려서 보내셨습니다. 아. 네. 여기를 위해서 선물을 여기다가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네. 아. 그분은 돈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괜찮은 드립이야 진짜. 진짜. 난 모르겠어.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난 퇴사할 거야. 자, 야, 그러면은 그 전달해주신 그 덕화의 선물 한번 갖다 주세요. 예. 장모 씨가 일단 오픈해. 케이스부터. 뭔데요? 장모 씨가 오픈해주세요. 장모 씨가 오픈해주세요. 네. 이거 에르메스 한번. 이거 진짜 에르메스네요?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뭐예요? 에르메스는 좀 명품이죠. 예. 여기 뭐가 들어 있습니다. 네,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뭔가요 안에? 여기 그 덕화의 등이. 사장님이? 네, 사장님이 주신. 네. 네. 주신. 또 네.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술이 들어 있습니다. 오, 잠깐만. 흰색인 줄 몰랐네요. 딱 봐도 좀 비싸 보이지 않아요? 이름이 뭘까요, 이게? 막걸리 저도... 막걸리는 느낌 블루라벨. 이거 조니 워커 블루라벨인가요? 뭐죠? 혹시? 이거 블루라벨이요. 블루라벨은 엄청 비싼 술이에요. 아 저기 이거 안돼 제가 막걸리가 아니에요. 한번 맛만 볼게요. 아 예. 뭐 저도 이게 비싼 술 먹어볼 수 없어요. 에시 씨도 지금 잔 급하게 다 찾으시는 거. 아 야 나 좋댔다. 블루라벨 뭔지 어디 가요? 아 조금만 드릴게요. 되게 진짜 조금 뭔지 몰라서. 저도 좀만. 아 일단 냄새부터 존나 센데? 근데 위스키는 원래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안 돼.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아 쎄. 뭘까요 근데? 아 근데 조니 워커 블루라벨이 맞아요. 근데 그 문해충 씨가 그 고주망태인지 이렇게 푹 한 술을 마셔요. 이게 덕화 형이 거의 10배 가지고 사신 거예요. 나 정확히 어느 정도 가격대로 샀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덕화 형이 8만 원인 줄 알고 샀다가 80만 원 그러니까, 정도 주고 샀던 거라서 표정이 개썩. 그러니까 얘기하자면은 홍콩 달러와 US 달러를 헷갈리셔 가지고 어쨌든 덕화여 씨가 보내준 뭐라고요 이름? 조니 워커 블루라벨. 블루라벨도 선물을 애장품으로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다시 가져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 이제 한 분씩 또 애쉬 씨부터 할까요? 어떤 애장품? 애장품. 이거는 우리 모두의 애장품이에요. 아 이건 우리가 마시는 거고. 아 그러면 세 분 다 이거 하나 갖고 오셨나요? 어?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저 무 좀 먹을게요. 아 제가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어요. 이거 말고는? 잠깐만 카메라 꺼봐 이 씹새끼들 봐라. 잠깐만 꺼봐. 신새끼들이네 이거. 아 왜 형만 취한 척해요? 형 그러고 근데, 있으면 안 되죠. 아니, 미안한데 얘 진짜 취했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얘 진짜 취했어. 야 마무리, 마무리. 시간 놈들아. 뭐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갈 때 얘들아 이것 좀 같이 해가지고 나눠 먹어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알겠는데 그래도 본인은 좀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애장품이 아니라 저희는 화형의 그 숨결을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존나 쩌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지금 여기에 화형이 같이 있는 거라고요. 네. 아, 미친놈들이시네요 지금 보니까. 아 이게 제가 좀 바지? 좀 자주 들고 다니는 그, 안 된다 그래. 돌아가진 않는 회중시계가 있어요. 그렇지. 회중시계? 지금 들고 진짜? 있는데 아 들고 있어요? 그거 놔두고 갈게요. 그러면은 이거 대표해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애쉬씨의 회중시계가 있네. 이거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비싼 이런 거는 근데 진짜로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돌아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들고 다니. 야 그거 어렸을 때부터 아니고 그냥 첫 뮤비 그거. 그런다고 하세요. 아니, 그런다고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들고 다니는 네. 아 그렇죠. 야 이거 원제로가 뭔데? 크롬이에요 크롬. 골드.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좀 합시다. 애쉬군의 이 해중시계 그리고 그 덕화여 형님의 블루라벨.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거. 아 잠깐만요 그럼 제가 마실게요. 근데 이거 근데 나 이거 처음 봐서 너무 비싼 거. 이거 마지막 잔을 할게요. 이거 이걸로 마무리를 합시다. 마지막 그래도 뭐 잔채우고 혹시 그래도 그 중요한 건 그건데 간략하게 소감 한마디씩 오늘 나와서. 아 저는 일단은 진짜 마지막 편이야. 일단은 이거 마지막 네. 편에 이거. 나와서 되게 영광이고. 네.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막 이제 술을 막 엄청 막 마시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진짜 나와서 진짜 영광인 것 같고 진짜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혜시 씨도 간략하게. 저는 원래 되게 나오고 싶었었거든요. 네네.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근데 이제 막상 나오게 돼서 네. 형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형이 겁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거들먹 스타일로? 아. 방금 드랍했어. 자꾸 판도라 상자 열지 마시고요. 그랬는데? 형이 겁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아까까지 걱정을 했지. 그래서 저랑 애쉬랑. 많이 했는데. 애쉬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분 저러고 있고요. 창모 형은 따로 왔고 저랑 애쉬는 둘이 따로 오면서 야, 어떡하지 오늘? 근데 그러면 오웨인 스타일로? 그러면은 우리 좀 적당히 먹자 이러고 왔는데 창모 형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괜찮았죠? 아, 저 너무 재밌어요. 너무, 네.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창모 씨도 즐거웠던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진짜 아닌가요? 소감 물어볼 줄 알았죠? 네.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즐거워 보이는 아 잠깐만 형 어깨 좀 잠깐만. 아 네 그랬었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내리출하면서 굉장히 이제 제일 뜻깊은 것은 네. 뭔가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거나 뭔가 이제 모르던 아티스트에 대한 철학을 네. 알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네. 뭔가 그런 회차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네. 이번 편은 되게 재미있어서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뭐 시즌3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희가 이 내일의 숙취에 대해서 저희 둘이 이분들 저기 내보낼까요? 저희가 이런 이미지로 많이 소비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희를 내일의 숙취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 형 웃음 개꿀 참는 거 보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걸 멈추고 있을 때도 저희 음악이랑 저희 아니, 행보는 계속되고 맞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아셨던 분들이 저희를 보고 싶다면 저희 행보를 또 지켜봐 주시고 그러다가 또 언젠가 잊을만할 때쯤 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시즌3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번에 시즌2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 시즌3를 하게 된다면은 네. 아 저희 안돼 이런 기분 때문에 야, 계속 아니 창모 같은 친구 오니까 또 하고 싶은데 근데 이런 거야. 장점이 있어요. 멱살잡이가 가능한 가능하다는 게 좀 그런 건 아 근데 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만 그거 물어봐도 돼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예약된 게 아니지만 네. 만약에 시즌3를 한다 네. 언제일지 모르고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시즌1 때 그 오프닝 송 있잖아요. 오늘까지 그 제가 그 블랙 씨랑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서 여기 오는 길에 이렇게 녹음한 거잖아요. 장난이에요. 맞아. 그것을 창모 씨가 오늘 이렇게 개 진상을 폈으니까 한번 어떤 그거에 대한 보컬로? 그거에 대한 회개로 피아노를 치면서 근데 형들은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는 저 막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형들이 원하는 거 다 합니다. 네. 리치꾼즈 형들이 원하는 거 다 해요. 네. 그럴까? 근데 형들은 아직 저희의 분량을 못 담았어요. 멋지고 하세요. 너는 그러면 이제 자 좀 이따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제발 끝내줘요. 제발 끝내줘.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하지 마. 시즌 만약에 3가 하면 창모 군이 이 피아노 오프닝으로 시작할 것이다. 아 전 무조건 합니다. 여기 증거 진짜? 담아두셨죠? 자 장을 들고요. 네. 노래 혹시 드시고. 아세요? 혹시 제가 설명 드릴 모르시는 그러니까 여기 아니요 대충 알아요. 오늘까지만 마시고 죽어야지 아니에요 저 내일 오케이 아니요 형 이승기 오토튠 없으면 못해요. 우리 마지막 요거 외치고 끝냅시다. 좀 질리는 스타일이네요. 아, 덕화 여시가 왜 왔는지. 네. 한 방에 끝냅시다. 네. 자 여기 마지막 잔이에요, 아, 여러분들. 창모가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 지금. 진짜로. 아, 마지막 잔이에요? 아, 우리는 좀 싫어해. 뒤에가 있잖아요. 네. 자 요거 끝나고 얘기합시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오토튠 넣어줄게. 오토튠 넣어줄게. 네, 너만 넣어줄게. 넣어드릴게요. 아니, 저희 다 넣어주세요. 네, 다 넣어드립니다. 오케이. 저희 앰비션이잖아요. 하나, 둘, 셋. 오늘까지만 마시고 죽어야지 내일의 숙취 갱 씨 여러분들 우리가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거 끝이 아닌 거 yeah. Tonight
like we're diving on. 지금이다. 오늘까지만 마시고 죽어야 돼.